할렐루야 라이브 긴급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배동만 교수님께서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이라는 세운북스에서 나온 이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이 책이 따끈따끈할 때 저자 인터뷰 겸 책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긴급 후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교수님, 이 책 뭐 인사 먼저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동만입니다. 네, 주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끼리 초대라고 하니까 부끄럽네요. 네. 이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이란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목을 직접 지으셨나요? 네. 탁월한 안목.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 책은 그동안에 제가 썼던 책들하고는 좀 그 탄생 경위가 좀 다른데, 3년 전에, 3년이 벌써 더 된 것 같긴 해요. 저희 제가 있는 그 기독연구원 EMEA에, 한 학생이 새로 입학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방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기독연구원 EMEA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학교인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모호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실현된 적이 있다면, 그거를 좀 역사책으로 써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질문이 좀 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네, 천년왕국을 살겠지. 근데 제가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던,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동의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주세요. 그럼 제가 연구비를 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 평생에 제가 저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글을 쓰라고 하신 분이 또 처음이었기도 하고, 저도 평상시에 좀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예,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그런 그분 덕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을 본 그 책이군요. 그래서 이 책을 그분께 헌정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군지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분을 선정하셨어요. 네. 교회사에 뭐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이 12명으로 딱 콕 집은 그 이유는? 그것도 사실은 또 우연인데요. 꼭 12명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약속을 해서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뭐 학교일, 뭐 목회일 바쁘다 보니까 1년 정도는 그냥 손도 못 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3년 안에 책을 쓰기로 했고, 그 안에 뭐 일정한 액수의 연구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는 돈만 받고, 제가 이거 정말 엄청난 도둑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년이 그냥 지나가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던 어느 날, 이제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 잡지 중에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활천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1년 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제가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연재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번이야말로 그 책을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다. 이렇게 강제로 쓰지 않으면 도무지 못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1년 연재였어요. 그러니까 12번을, 매달 그래서. 1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회사에서 이제 좋아했던 사람들 12명을 먼저 뽑아서, 이제 연재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여기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 외국 사람들 얘기여가지고, 같은 테마에 해당되는 한국인들을 몇 명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명을 할까, 뭐 15명을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적어도 15개 정도면 되면 좋겠다. 아니면 뭐 2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 얘기를 좀 준비를 하다가, 성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럼 나중에, 똑같은 테마로 한국 사람들 책을 쓰자라고 해서 빼고,
12명 썼던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것도 있고, 들었어요, 뭐, 처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마음에 품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더 추가를 안 하고, 12명으로 한정이랑 한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책에 2권은 이제 한국 사람들. 아, 네. 그럴 위주로. 생각이 있어요. 그럼 또 연구비를 또. 근데 그분은 안 주실 것 같고.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네. 환영합니다. 근데 이 책 쓰시면서, 뭐, 책을 쓴다는 일은 늘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뭐, 또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던 점은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책 쓰시면서. 책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시간을 지키는 거였죠. 일단은 그 연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압박이. 예. 한 달이 정말 빨리 돌아옵니다. 평상시엔 안 돌아오는데, 이 카드값하고, 그 다음에 연재 마감날은 빨리 들어왔는데, 그 시간 안에 책을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좀 쉽게 생각을 했죠. 저는 12명에 관련된 뭐 대중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으니까, 매우 잘 쓰여진 전기를 좀 충실하게 읽고, 뭐, A4 4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전기가 나와 있는 책도 있었고, 인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배구를 하셔야 네, 그 시간 안에 자료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읽고 소화해서 글을 쓰는, 이 작업이 마치 뭐 매일매일 기사를 쓰는 기자처럼 그게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었죠. 이 책이 저도 이제 급하게 받아서 얼른 읽어봤는데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좀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도 있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책 내용을 좀 오늘 간략하게 다룰 때 기왕이면 좀 안 들어본 사람들 위주로 다루면 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몇몇 인물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고 싶은 인물은요, 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들인데, 6장에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474년부터 1566년까지 되게 오래 사신 분이던데 이분은 원래 뭐 하던 분이었죠? 이분은 원래 그 스페인 출신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신부가 됐고 근데 부모님 따라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 라틴 아메리카 그때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 저희 식민지가 그 초창기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화시키는 그 시기에 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식민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식민지 농장이 있는데 네. 그 농장 주인을 하던 사람이었죠. 신부이면서 농장주. 네네. 그리고 그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죠. 농장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노예를 부린다거나 그 식민지 원주민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뭐 학대를 하거나 이랬던 기록은 없는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고 자기가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뭐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이제 소유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신학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매우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정복자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그렇죠. 네, 심지어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던 라스카사스가 뭔가 변화를 경험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제가 이제 저기다 썼는데 뭐 제가 다 구문을 다 외우진 못했지만 예를 들면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그 도미니크스도회 수사들이 여기에 왔는데 그 도미니크스도사 중에 한 분이 이
그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매우 통렬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직접 듣진 않고 나중에 원고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 선교 원고를. 그러고 나서 굉장히 분개했어요. 뭐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건 왜냐면 이제 식민 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이 그 이 스페인에게는 거의 국가적 산업이었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부를 창출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그 자체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당시 카톨릭 사람들이 읽었던 그 성경은 우리나라 조금 다르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제2정경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서를 읽어요. 근데 그 집회서 3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재물로 바치는 것은 남을 자신의 재물로 바치려고 그 아비 앞에서 죽이는 것 같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값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읽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 그 양심과 지성을 깨우치면서 예, 이 고민, 결국 이 말씀이 그를 압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노예를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 원주민들, 노예들의 인권을 이제 위해서 싸움하는 일에 이제 전 생애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몇 구절이 그 사람의 뭐 살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체제나 생각에 도전하는 다른 도미니크 수사들의 그런 운동들 메시지에 이제 충격을 받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런 고민이 쌓여져 가다가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굴복하게 된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들의 뭐 해방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 와서는 라스카사스를 누가 제일 많이 연구를 하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사 최초의 인권 운동가다 라스카사스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해방 신학자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그 스페인 정복자의 신분으로 와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신학자들 그 스페인의 신학자들하고도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임금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한 이런 것처럼 그 이 사람들도 우리랑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을 강제 노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 뭐 그다음에 혹독한 거의 노예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뭐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학대와 학살도 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읽었던 자료에 의하면은 뭐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창 하나로 사람들 12명을 꿰뚫는 시합 같은 것들을 뭐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뜨려 죽이는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진주 채취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 진주를 잡는 게 되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거기 되게 위험한데 거기에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그 진주를 따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사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또 아메리칸 노동자들이 이렇게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은광에서 은을 채집하기 위해서 막 혹독하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학대를 그 멈추게 하는 그다음에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엔코미엔다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정복자들에게 농장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원주민들을 그 노동자로 이제 부리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 신분을 보호하고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포교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 농장의 그 노예로 부려먹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부당하다 이런 거를 이제 동료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스페인으로 수차례 대서양을 건너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을 그 당시에 황제를 만나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진짜 선구자적인 인물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게 이 황실에서 돈이 많이 벌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지지를 했었고, 물론 나중에 너무나 비인도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고, 뭐 칼 5세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요. 그러나 이제 스페인하고 여기 지금 히스페뇰라라고 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섬, 그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법을 아무리 제정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을 지키려고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 라스카사스 같은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뭐 신변 위협을 한다든가 수차례 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그다음에 신학자들은 나서서 이런 그 식민지 정복이라든가 원주민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요. 아,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뭐 걔네들은 또 짐승이다. 뭐 이러면서 걔네들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걔네들을 진압하거나 강제 개종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요. 근데 이제 라스카사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참상을 글로 써가지고 유럽에 계속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되죠. 아주 고집스럽고 꼴통 같은 그들에는 눈에 이물질 낀 것처럼 라사스가 이제 그 불편한 존재가 됐죠. 네, 라스카사스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또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 뭐 인간에게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라스카사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라스카사스가 정말로 저는 이제 교회사 공부하면서 만났던 인물 중에 라스카사스를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충격이 되게 컸고, 저는 이제 라스카사스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뭐 저의 일종의 어떤 신앙의 롤 모델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뭐 여기에 이 책 쓸 때 라스카사스는 반드시 집어넣겠다 생각을 미리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카사스의 생애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한계 혹은 오점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페인 그 당시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고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재산적인 손, 일은 누가, 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노동자로 사용하는 것에 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체질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일도 잘 못하고 금방 죽고.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체 인력으로 제시하냐면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라스카사스가 그 자기가 생각을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후회를 또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겠다고 했다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서아프리카의 노예 사냥이 시작이 되고 그 서아프리카에서 사냥된 노예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 이 자메이카 이쪽 지역으로 와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넘어와서 그 서아프리카로서는 거의 말로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 그 흑인들의 그 비극의 역사, 노예 무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빌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라틴어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흑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됐던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판단이라든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라스카사스의 어떤 시대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시대적 한계이긴 한데 또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컸죠. 좀 컸어서 상당히 좀 그렇네요. 네. 보니까 이 라스카사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루터 종교개혁 시대하고 이렇게 좀 맞물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라스카세스, 독일에서는 루터 뭐 이런 거였는지 그렇죠. 뭐 서로 혹시나 뭐 이렇게 주고받은 영향 같은 게 있거나 저는 뭐 그거는 할까요? 없는 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독일은 독일대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그랬던 거군요. 그 아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하신 다음에 묵상과 토론을 위한 질문이라는 이제 한 페이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질문을 먼저 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이 저자의 의도를 좀 더 따라서 읽기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들 중에 한 가지를 좀 교수님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여기 질문 중에 이제, 성경 읽기나 설교가 당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혹시 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이 책 서문에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마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내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교회가 좋아서 다녔고, 물론 그때도 좋아서 다녔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서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말인가 고등학교 초창인가 언젠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그냥 성경이라는 게 어떤 거는 되게 무섭고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건 이해 안 되고 막 그렇게 읽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저에게 쿡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달랑달랑 거렸는데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어린 제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은 그게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저에게는 이제 일종의 화두 같이 제 머릿속에 갇히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걸까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 고민이 저를 더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저를 신학하게 만드는 대로 갔던 첫 번째 부딪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유난히 제게 그게 이제 자꾸 저에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재미있는 역사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술이 안 깨셔서 가끔 술고 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티가 나세요. 그러면 이제 안 하던 짓을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더니 자습을 하는 시간인가 뭐 그랬는데 너 저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희한하다. 보통 사람들은 뭐 시편 23편 이런 거 주로 외우던데 너는 뭐 누가복음 6장 46장 이게 이상하다 너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저에겐 지금도 그게 예, 저에게 늘 너는 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그게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교수님을 지켜보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뭔가 계속 삶에 영향을 줘서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불행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라스카사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